아직 개시 못한 가을 옷이 있어서 그래서 가을이 지나가면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겠죠? 만약 누군가 날씨에 비해 얇게 입고 나왔다면 아마 그 옷이 처음 꺼내 입은 가을 옷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이 계절을 붙잡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밤의 끝을 잡고 오늘도 같이 얘기할까요?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오늘 첫 곡은 제이미 컬럼의 You are not the only one 들으셨어요. 개시 못한 가을 옷을 어떻게든 한 번은 입어야겠다는 생각에 날씨가 추워져도 꺼내 입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한 번도 입지 못한 가을 옷. 더 늦기 전에
이제는 게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실 곳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어플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이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매출 관리해야죠. 실시간 매출 관리. 가게 홍보해야죠. 우리 가게 위치 등록. 알바생 뽑아야죠. 우인 광고까지 오케이. 사장님 안심 경영팩. 가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팩에. 행복 스토어와 11번가에서 확인하세요. SKMN 서비스. 오셨구려, 질렀구려, 고려로 가세요. 너무 싸. 반쪽물 모바일 쿠폰도 고려 기프트. 인지용 인정.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반쪽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나도 인지용. 코코코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코코코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코코코 거짓말 뭉치고 뻐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코코코 거짓말 거짓말 안마의자. 아, 요즘 사람 많이 먹는 유산균 뭐지? 집집마다 유산균은 여의 쓰다죠. 장소까지 살아가야 진짜 유산균. 그러니까 냉동 배송 여에스더죠. 여에스더 유산균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대한민국 유산균은 여에스더죠. 1588-4966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지진입니다. 무료 무료 무료. 하나원 비즈마켓은 판촉 사은품 샘플이 무료입니다. 안심 안심 안심. 하나원 비즈마켓은 안심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 하나 하나. 판촉 사은품은 하나원 비즈마켓과 상의하세요. 하나원 비즈마켓. 2018년 진로직업 채용박람회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전문직업인의 미래를 볼 수 있는 2018년 진로직업 채용박람회에서 여러분의 꿈을 도와줄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도전하는 젊음을 응원합니다. 전문가를 만드는 힘, 전문대학.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밤. 여기는 KBS 쿨 FM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순수청년님이 잠이 안 와서 예전에 쓴 다이어리를 봤는데요. 친구가 연애 시작하고 연락이 끊겼다고 의리 없는 친구는 필요 없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저도 여자친구 생기고 연애하느라 바빠서 다이어리를 안 썼네요. 여자친구랑 기념일만 적혀 있고요. 미안하다 친구야 하셨네요. 다들 그렇죠. 뭔가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 생기면 연락이 또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설범 가족들 연애 시작했다고 안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기서 망구석처럼 기다릴 거예요. 아셨죠? 니마 어디 가지 마오. 나는 여기서 기다리오. 아셨죠? 8538님이 제가 가을 타는지 외롭더라고요. 친구가 여소 시켜준다는데 솔탈 성공하겠죠? 좋은 말 해주세요 하셨네요. 여자 소개 솔로 탈출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 솔로 탈출 응원하고요. 여자 소개 소개팅도 정말 응원하고요. 하지만 혹시 연애를 시작해도 니마 설레는 밤 잊지 마세요. 아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잊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1212님이 오랜만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친한 형 자취방에 왔는데 집이 개판 5분 전이네요.
한동안 안 와서 몰랐는데 먼지가 에휴. 청소하라고 일침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엄마가 잘하시잖아요. 아, 방이 이게 뭐야. 이게 귀신 소굴이지 사람 집이야? 얼른 청소해. 아니 여기에 뭘 할 줄 알고 울림을 넣으세요. 엄마 느낌 났나요? 그래요? 네,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참, 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9574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크루셜 스타 그리고 김나영이 함께한 가을엔. 청소해. 가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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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댈 떠나가려 해요. Go away, go away, go away. 내가 낯설었다면 어차피 우리는 죽은 것처럼 사랑해왔으니 Goodbye. 속에 아른거리는 너의 얼굴은 아름답게 슬퍼 보였어. 차가운 날은 녹이려 했던 너의 눈가엔 따뜻한 눈물이 고였어. 계절은 변하고 앙상했던 내 맘엔 다시 꽃이 피어나고 환상을 품고서 저 멀리 여행을 떠났던 난 다시 연어처럼 너에게 가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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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댈 찾아가려 해. Come away, come away, come away. 함께 그리곤 했던 그날의 우리는 영원하듯이 약속해 왔으니 그날. 지는 밤 마치 데자뷰처럼 집 앞에 멈춘 순간 떠오른 그날의 대화. 그때 난 눈물을 보이면 너에게 잘못을 빌어도 두 번 다신 보기 싫다. 넌 미쳐냈지. 날 언제든 다시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내가 원할 때면. But 그건 내가 만들어낸 궤변.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조작해놨던 기억 점점 선명해지고 난 무너져. 칠사님의 신청곡 크루셜스타 김나영이 함께한 가을엔 듣고 왔습니다. 5614님이 안녕하세요 예디 누나. 저는 풋풋한 고2 남학생입니다. 제가 남고에 다녀서 쉬는 날마다 애들한테 이끌려서 PC방만 다니거든요. 옆 학교 여고 친구랑 놀고는 싶은데 연락할 자신이 없고 여고 친구는 시험 끝나면 쉬어야 한다고 집에만 있겠다는데 제가 같이 놀자고 하면 놀아줄까요? 아니면 그냥 평소 놀던 대로 반 친구들이랑 놀까요? 으휴, 유유 하셨네요. 이게 사연에는 안 적어줬는데 5614님이 그 여고를 다닌다는 친구 그
그 친구에게 좀 호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 그 친구가 집에만 있다는 거는 일단은 다른 약속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에는 좀 희망이 있습니다. 연락해보세요. 놀자고 해봐봐요. 뭔가 뭐 떡볶이 먹으러 갈래? 뭐 카라멜 마키아또 먹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를 건네보면 그래 그럴지도 모르니까. 박성출님이 5살 우리 딸이 어린이집에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다면서 그 오빠랑 결혼한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빠랑 결혼한다더니 배신감에 제 마음은 벌써 겨울입니다. 눈보라가 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딸들아, 어떤 남자도 아빠보다 좋다고 하는 거 아니다. 점점점 하셨네요. 단단히 삐치셨네요. 근데 정말 어린 마음에 하는 말일 텐데 벌써부터 이렇게 서운해하시면 나중에 진짜 따님이 진짜 사위감 데려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엄청 한숨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더 놀린 것 같죠? 제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의 폭풍우가 휘몰아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귀엽게 일단은 귀엽게 생각해 주셔야죠. 뭐 그래야 되겠죠. 그래요. 5614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태연의 1111. 11, 오늘이 한 칸이 채 안 남은 그런 시간. 우리 소원을 빌며 웃던 그 시간. 별 계단을 떠오르게 하지. 네 맘 끝자락처럼 차가운 바람. 창을 열면 온통 네가 불어와. 이 시간이 전부 지나고 나면 이별이 끝나 있을까? Yeah. 널 다 잊었을까?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떠나가고 넌 내 모든 걸 갖고서 떠나도 내 맘은 시계 속에 두 바늘처럼 같은 곳을 두고 맴돌 오래전에 약속했던 몇 월의 며칠 너에겐 다 잊혀져 있었다면 내가 지워야지 뭐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겠지 뭐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떠나가고 넌 내 모든 걸 갖고서 떠나도 내 맘은 시계 속에 두 바늘처럼 두고 맴돌기만 해. 잠시 피는 낯선 꽃처럼 하루 틈에 걸려있는 새벽별처럼 이 모든 건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말겠지.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돌아오고 내가 아무 일 없는 듯이 웃게 되면 너의 아프지 않을 거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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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어도 그래도 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꿈이었을까 모두 잊혀질까 하지만 미칠 것만 같아서 이런 네 맘 내 기억 다 잊으려 해도 난 자신이 없어 아직 널 사랑해 미안하다는 말에 웃어버렸어 그렇게 너를 보내야 했어 그래서 이제 눈물이 말라 웃을 수 있어 추억만으로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미칠 것만 같아서 이런 내 맘 내 기억 다 잊으려 해도 난 자신이 없어 아직 널 사랑해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널 붙잡아 5614님의 신청곡 태연의 1111에 이어서 이지영님의 신청곡 홍대광의 난 말야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제가 이 곡을 네. 11대 11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죠. 네. 우리 작가님 몰랐나요? 네. 모르던 얘기죠. 제 역사가 좀 있어요. 네. 정말 깊은 사과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날 다행히도 축구 게임이 있어서 축구는 11대 11이죠 여러분 하면서 넘어갔던 그런 흑역사가 있어요. 오랜만에 이 곡이 나오니까 그냥 웃음이 좀 나와서 네 설명드려봤습니다. 이젠 확실히 알아요. 1111. 네. 이미경 님이 예디 저녁 먹을 때 남편하고 다퉜는데 딸하고 매운 갈비찜을 시켜 먹더라고요. 하 참나 저도 갈비찜 좋아하는데 못 먹었죠.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네요 라고 아 되게 얄미울 수 있었겠다. 싸웠는데 따로 그렇게 갈비찜을 시켜 먹고 화해를 해야 되나요? 배고픈 타이밍이 화해를 할 타이밍일까요? 아무리 싸워도 그냥 먹을 것 앞에서 화해하고 뭐 그러는 거죠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8969님이
친구와 둘이서 식당을 연 지 벌써 두 달이 되었습니다. 둘 다 사무직만 했던 터라 모든 것이 어찌나 더딘지 칼을 쓰는 것도 아직은 많이 서툴러서 9시에 마감하고도 이 시간까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 재료 다듬는 중입니다. 저는 버섯을, 친구는 부추를 썰고 있어요. 친구가 있어서 든든하고 생각보다 매출도 잘 나와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매장에 라디오 켜놓고 매일 같이 듣거든요. 친구 몰래 사연 보냅니다. 깜짝 놀래켜주세요 하셨네요. 듣고 계신가요, 친구분? 메뉴가 뭔가요? 어디에 있어요? 너무 가보고 싶다. 왠지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뭐 이런 느낌일 것 같다는 상상이 되는데, 버섯이랑 부추를 쏜다고 했으니까 만두? 만두도 떠오르고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친구랑 같은 일을 같이 해나가면 뭐 때로는 다투게 될 때도 있을 테지만 서로 위로도 되고 힘도 될 수 있고 으쌰으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당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해요. 쉐인 워드의 No Promises 듣고 올게요.
집에도 일거리를 싸들고 온다. 새벽까지 붙들고 있다. 잠시 눈을 붙인다. 집에서부터의 거리가 있어서 아침에는 일찍 움직여야 한다.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나는 하루. 출근하면서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퇴근 전에 또 한 잔. 그렇게 카페인을 몸에 들이부어도 정신이 깨지 않는다. 집에 오면 또다시 컴퓨터 앞에 앉는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그래도 잠은 편하게 푹 자야 하는 거 아닌가? 오늘도 퇴사를 고민한다. 누군가 들으면 무조건 버티라고 하겠지. 어떻게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나무라겠지. 나도 안다. 이대로 그만두고 나가면 힘들 거라는 거. 춥고 배고플 거라는 거. 막상 나가보면 이곳을 그리워하게 될 거라는 거. 아는데 사람답게 살고 싶다. 적어도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다. 몸이 지쳤던 건지 마음이 약해졌던 건지 그때 나는 어둠 속에서 자꾸 맴돌았다. 중얼거리길 수시로
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노래 이설아의 오늘을 보낸다 였습니다. 아마 둘 다겠죠. 누가 툭 하고 건드리면 콕 하고 앞으로 고꾸라질 것처럼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구보다 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남들만큼만 사람답게만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고 느껴질 때 세상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죠. 그 무엇도 위로가 안 되고요.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을 거예요. 다만 어떤 선택이든 후회는 따를 수 있다는 거. 이것만 그냥 미리 기억을 하고 마음을 조금은 단단히 한다면 그래도 마음의 힘듦이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요? 설레는 밤 김여원입니다. 에서는요. 여성 의류 리코베스단에서 의류 상품권, 현대해양 레저에서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탑승권, 천연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배우 유연석, 김동완, 오만석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에 청취자 다섯 커플을 초대합니다. 설레는 밤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신청사연 남겨주세요. 0965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짙은의 백야. 떠난 이 알 수 없는 여행 너를 바라보다 잠이 들었는데 밤이 찾아와도 어둠이 내리지 않는 이 꿈 같은 곳으로 날 데려온 거야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날아가는 새들 사람들 모든 것이 아직 잠들지 않아
않았네. 어둠 속에 묻혀있던 빛나던 이 땅 모두가 꿈 같은 세계로 빛을 내고 있구나. 빛나는 하늘과 떨리 Take a picture of you. 우리는 춤을 출 거야.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볼 거야. 다른 애들은 시시해서
안에서 넌 아마 이어폰을 끌고 내 노래를 듣게 될 거야. 밤새 내 노래 안에서 쉬어도 돼. 너가 없었으면 이 노래도 없게. 너가 없으면 이 노래는 없지. Baby 그러니까 춤을 추자 밤새. Yeah. Late at night I think of you. Baby late at night I think of you. Late at night I think of you. Baby late at night I think of you. Killing me softly. So lovely. Let me love you, baby. You are so lovely. Yugo님의 신청곡 짙은의 백야 들었고요. 이어서 오픈오프의 춤까지 들었습니다. 9012님이 중3 아들 성적표를 문자로 받고 나니까 고맙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네요. 모든 공부하는 아이들 화이팅입니다 하셨네요. 요즘은 문자로 성적표가 가는군요. 이런 시스템도 있네요. 뭐 아닌 곳도 있겠지만 설레는 밤 공부하면서 듣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 시간까지 공부를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시간도 이르고 그런데 다시 한번 저도 공부를 하는 모든 아이들 응원하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은 공부하는 아이와 같이 또 고생을 하시잖아요. 학부형으로 고생하시는 9012님께도 힘을 드리고 싶네요. 송경국님이 한 달 전쯤인가 방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아내가 사연을 보냈더군요. 남편이 혼자 방에 앉아서 예원 씨 라디오 듣고 있는데 배신감 느낀다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아내에게 전해주세요. 너무 사랑하고 늘 고맙다고. 기억납니다. 남편이 남은 회사일 한다고 방에 들어갔는데 라디오를 듣고 있더라. 그게 설레는 밤 김미연입니다 였더라. 배신감을 느낀다 사연을 주셨던 반갑습니다. 어쨌든 남편님 사연 소개됐을 때 듣고 계셨어요? 깜짝 놀라셨겠는데요. 이거 뭐지 난가 이러면서 어쨌든 또 이게 뭐 하나의 소통 방법이 되었다면 좋고요. 네, 아내분이랑 같이 나란히 앉아서 듣는 날이 빨리 하루빨리 오기를, 네, 평화가 빨리 찾아오기를 응원합니다. 마이크 포즈너의 곡 들을게요. Cooler Than Me. If I could write you a song to make you fall in love, I would already have you up under my arm. I used up all of my tricks. I hope that you like this, but you probably won't. You think you're cooler than me. You got designer shades just to hide your face, and you wear them around like you're cooler than me. And you never say hey or remember my name, and it's probably 'cause you think you're cooler than me. Got your highbrow shoes on your feet, and you wear them around like it ain't shit. But you don't know the way that you look when your steps make that much noise. Shh, I got you all figured out. You need everyone's eyes just to feel seen behind your makeup. Nobody knows who you even are. Who do you think that you are? If I could write you a song.
song to make you fall in love. I would already have you up under my arm. I used up all of my tricks. I hope that you like this, but you probably won't. You think you're cooler than me. You got designer shades just to hide your face, and you wear them around like you're cooler than me. And you never say hey or remember my name, and it's probably cause you think you're cooler than me. You got your highbrow switching your walk, and you don't even look when you pass by. But you don't know the way that you look when your steps make that much noise. Shh, I got you all figured out. You need everyone's eyes just to feel seen. Behind your makeup, nobody knows who you even are. Who do you think that you are? Cause it sure seems you got no doubt. But we all see you got your head in the clouds. If I could write you a song to make you fall in love, I would already have you up under my arm. I used up all of my tricks. I hope that you like this, but you probably won't. You think you're cooler than me. You got designer shades just to hide your face, and you wear them around like you're cooler than me. And you never say hey or remember my name, and it's probably cause you think you're cooler than me.마이크 포즈너의 쿨럴 댄 미 들으셨고요. KBS 쿨 FM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1부 마칠 시간 됐어요.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스테레오 포닉스의 Maybe Tomorrow 1부 끝곡이에요.
상태는? 아이마이, 미마이니 전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처치가 시급합니다. 큰 수술이 되겠어. 어서 서둘 옮겨. 어디로 가죠? 매일 아침 6시 89.1MHz다 영어가 아플 때 조승현의 Good Morning Pops. 평범한 아침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녀가 내게 말을 걸기 전까지는 혹시 네. 음악 앨범? 네. 나도 음악 앨범 좋아하는데. 예? 뭐라고요? 나도 이현우의 음악 앨범 좋아한다고요. 아, 진짜요? 네. 방금까지도 듣다 왔는데 지금은 무슨 노래 나와요? 지금요? 당신의 취향을 공유하세요. 아침의 좋은 습관, 이현우의 음악 앨범. If I had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 would have told you that you look good as I walked away.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시에는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KBS 쿨 FM. 오늘 하루 그대의 귀를 지켜주는 밤 고된 하루를 마치고 피로를 씻겨주는 밤 라디오에 몸을 맡긴 채 들어보면 12시부터 2시까지 몸이 풀릴 때까지 포근한 말투와 따뜻한 위로의 말까지 김예원입니다. 공감되는 가사 한마디 같이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노래 한 조각. 오늘 들어볼 노래는 최다형님이 보내주셨어요. 김성규의 지워지는 날들이란 노래를 들으면요, 제 지난 연애사가 떠오르면서 기억 속 구 남친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사랑이었고 언제부터가 이별이었는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기억이 섞이면서 흐릿해지잖아요. 좋았던 기억이 슬퍼지기도 하고 나쁜 기억이 추억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된 가사라고 생각해요. 어떤 순간은 잘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요. 그럴 때 마음이 참 허하죠. 최다형님이 신청하신 김성규의 지워지는 날들 들을게요. 벌써 며칠째 이 작은 방 안에 홀로 앉아 그저 멍하니 꺼져있는 TV를 바라봐 네가 떠나가던 그날 함께 사라진 모든 시간들이 날 더 외롭게 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널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지 우리가 뭘 어떤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되어
저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쳐버렸던 그 순간들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조금만 더 감아둘 걸 모두 사라질 추억들이 난 그립고 또 그리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널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지 우리가 뭘 어떤 잘못을 해서 후회되는 건 어디까지가 사랑이었고 언제부터가 이별이었는지 모든 게 다 오늘 노래 한 조각에서 소개해드린 곡은 김성규의 지워지는 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끼는 노래 가사 한 구절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홈페이지 노래 한 조각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경선님이 갑자기 엄마 휴대폰이 먹통이 돼서 퇴근하자마자 부랴부랴 알아보고 개통하느라 발에 땀나게 뛰어다니다 겨우 개통했네요. 저희 엄마가 2G폰을 고집하셔서 단골 대리점에서 어렵게 한 대 구했습니다 하셨어요. 부모님이 나이 드실수록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많죠. 새로 또 전화기를 바꾸면 사용법도 하나하나 알려드려야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전화기를 또 잘 쓰시는 모습 보면 또 친척들한테 뭐 친구들한테 딸이 전화기 바꿔줬다 다 알려줬다 막 이런 거 자랑하는 거 보면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쵸? 류은하님이 신랑과 4살 아들은 열심히 자고 있고 저도 자야 하는데 이 시간에 라디오 들으면서 귤 먹었네요. 얼굴이 붓거나 말거나 귤은 맛있다는 크크 하셨네요. 귤이 저도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는 특히나 훨씬 더 과일 귀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귤을 정말 박스채로 제가 막 다 먹다시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손이 노래지죠? 네. 얼굴도 노래져요? 얼굴도 노래지나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귤이 또 중독성이 있나 보네요. 이렇게 손이 노래지고 얼굴이 노래질 때까지 먹는 사람도 있고. 설레는 밤도 중독성이 있죠. 네. 어머, 둘 다 놓칠 수 없겠는데? 네. 갑자기? 네. 연결 지어보고요. 제시카 심슨의 With You 듣고 올게요.
unintentionally leading you in self-destruction eventually. Now I'm thinking like the mistake I made doesn't hurt, but it's not gonna work, cause it's really much worse than I thought. I wished you were something you were not, and now this guilt is really all that I've got. You turn your back and walk away in shame. All you got is a memory of pain. Nothing makes sense, you just stare at the ground. I hear my voice in your head when no one else is around. So what do I have to say? Maybe I should do what I have to do to break free. Yeah, whatever happens to you, we'll see. But it's not gonna happen with me, not gonna happen. I guess that this is where we come to. If you don't want to, then you don't have to leave me. But I won't be there when you go down. Just so you know now, you're on your own now. I'll be away.제시카 심슨의 With You에 이어서 포트 마이너의 Believe Me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김대웅 님이 날이 덥다 덥다 한 게 며칠 전 같은데 벌써 10월 중순이에요. 이맘때 되면 따뜻하고 얼큰한 음식 찾잖아요. 예디는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하셨네요. 따끈하고 얼큰한 음식? 뭐 저는 어묵탕도 좋아하는 것 같고 차돌박이가 들어간 된장찌개 좋아하고 사골국물도 좋아하고 뭐 안 좋아하는 건 없네요. 네, 아 샤브샤브도 좋아하고요. 뜨끈한 국물 내서 먹는 거 좋아하고요. 따끈한 음식이 몸에도 좋고 하니까 네, 추위를 음식으로도 잘 이겨보십시다 여러분. 사랑한다님이 알바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예디 목소리 들어요. 3년의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결실을 맺지 못해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요즘 많이 우울하네요. 저 잘할 수 있겠죠? 하셨습니다. 취업 준비에 아르바이트까지 같이 하려면 좀 벅차잖아요. 그리고 또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좀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 우울하다.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만 반복을 하면 스스로에게 결코 좋은 영향이 끼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계속 잘 될 거야. 잘해보자. 나는 잘할 수 있지. 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힘이 다시 떠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오실 겁니다. 아셨죠? 계속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스탠딩 에그와 예슬이 함께한 사랑은 들을게요. 우리 집이네 헤어지기 싫은데 이제 너의 집까지 내가 바래다 줄게. 밤새 손을 잡고 걷다가 다시 아침이 밝아오면 그땐 그 자리에 멈춰서 둘러 나눠지기로 해. 오늘은 밤이 찬데
주어질 텐데 여기서 돌아갈게 조금 더 너를 안고 있을게 사랑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사랑은 왔던 길로 혼자 돌아가는 것 다지는 건가 봐 우리 이별까지만 함께 가는 거니까 왔던 길로 혼자 돌아가 쌓인 추억들을 밟아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많이 사랑했으니까 오늘은 밤이 찬데 주어질 텐데 여기서 돌아갈게 조금 더 너를 안고 있을게 사랑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조용히 내 곁에서 위로
Standing Egg와 예슬이 함께한 사랑은에 이어서 애쉬 그레이의 결혼까지 노래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7780님, 예디, 오랜만에 여고 시절 친구들 만나서 강릉 커피거리 가기로 했어요. 아직 며칠 남았는데 벌써 친구들 볼 생각에 설레서 잠이 안 오고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안목해변 맞죠? 저도 갔어요. 저도 한 두 번 정도 가봤는데요. 카페 앞에 해변이 쫙 펼쳐져 있어서 커피가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되게 너무나 너무 버티기 힘들 정도로 쨍쨍한 날씨에 최근에 갔었어서 지금 정도의 날씨면 좀 따뜻하게 입고 해변을 거닐으셔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 대신 카페 테라스에서 아메리카노 꼭 드셔주시고요. 타르트도 꼭 드셔주시고요. 또 뭐가 있을까? 회요? 갑자기요? 아, 강릉이니까 피디님 대신 회를 드셔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맛있는 거 드시고 낭만적인 커피 타임도 즐기시고 많이 즐기고 오세요. 조은미님, 저는 여름엔 머리를 질끈 묶고 다녔는데 가을 되니까 단발로 자르고 싶은 충동이 드네요. 자르면 후회할까봐 고민이네요. 예디는 헤어스타일 바꾸는 거 좋아하나요? 하셨는데 저도 충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쉽게는 못 바꾸는 스타일이에요. 네, 막 엄청 충동적이지는 못해서 그러다 어쩌다 한번 충동적인데 네, 그렇게 큰 결심을 했던 게 제가 뭐 한 2년 정도 됐나요? 2년 전쯤에 단발로 확 잘라본 거. 긴 머리를 유지하다가 잘라본 거. 근데 그때 이후로는 또 많이 못 기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단발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또 긴 머리가 하고 싶으면 열심히 기르겠죠. 어쨌든 헤어스타일을 조금씩이나마 바꾸는 건 기분 전환이나 뭐 많은 부분에 좋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잘라보세요. 폴 부캐넌의 미드에어 듣고 오겠습니다. The buttons on your collar, the color of your hair, I think I see you everywhere. I want to live forever and watch you dance. Thank you.
not fly down to paradise. At least it's not for me. If the wind is right, you can sail away. Find tranquility. Oh, the canvas can do miracles. Just you wait and see. Neverland, no reason to pretend. And if the wind is right, you can find the joy of innocence again. Oh, the kings can do miracles. Just you wait and see. Believe me.부캐넌의 미드에어에 이어서 2861님의 신청곡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세일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윤지님이 저희 집은 매일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거든요. 라디오가 제 방 바로 옆에 있는데 자려고 누워있을 때마다 예원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재밌어서 글 남겨봐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랬어요. 고마워요. 라디오를 누가 틀어놓는 걸까요? 윤지님이 설레는 밤에 정을 좀 붙인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 데도 못 가. 너무 급작스러웠나요? 네. 아무 데도 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래요. 정영민님이 예디 안녕하세요.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는데 그때 누나 목소리를 우연히 듣고 지금까지 잘 듣고 있어요. 이제는 자기 전에 제 방에서 듣고 잘 거예요 하셨네요. 아, 운전병 근무를 하다가 제 목소리를 듣는 그 경우가
정말로 그렇게 또 있나 보네요. 제 친구 류덕환이라는 친구도 한번 네, 운전병으로 근무를 할 때 그때 이제 제 목소리를 듣고 제가 라디오를 시작한 지 모르고 있다가 그걸 통해서 듣고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이제는 전역을 해서 사회로 나오셨잖아요, 영미님은. 반갑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뭐 악몽으로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을 꾼다고 하는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런 악몽이 아주 조금이라도 발끝이라도 영미님 근처에도 못 오게 제가 설레는 노래와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정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이 곡도 꽤나 설레는 곡이네요. 수란의 스텝 스텝. Look in my eyes, can you see my heartbeat? Swallowing everywhere I go. Look in my eyes, I will be next to you. You let me be in the light. Step, step, where do we go now? If it's left, lost in the romance. Stars someday in your dream. Yes, I know it's not so easy.
Where do we go now?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 말 있으면 더 놓고 말해봐 너 많이 변했어 내가 뭘 어쩌는 했었는데 요새 내가 하는 말투랑 화장과 머리 옷 입는 것까지 왜 짜증나나 봐 그건 네 생각이야 우리 서로 사랑하지도 어느덧 10개월 매일 보는 얼굴 싫증도 나겠지 나도 너처럼 나 좋다는 집착이 심해 그건 집착이 아냐 나를 너무너무 구속해 그럼 너도 나를 구속해 우린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마치 와이프처럼 모든 걸 간섭해 너의 관심 끌고 싶어서 내 잠든 긴머리 소정님의 신청곡 수란의 스텝스텝에 이어서 9217님의 신청곡 바닐라 오쿠스틱의 대화가 필요해 듣고 왔습니다. 5279님이 제가 딸을 키우는 즐거움 중 하나는 딸의 머리를 묶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춘기 딸이 이제부터는 자기가 머리 묶는다고 손대지 말라네요. 언제 이만큼 컸는지 하셨네요. 내 보살핌이 계속 필요했는데 어느 순간 내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런 느낌이 들면 정말 되게 섭섭하실 것 같아요. 반대로 제가 부모님께 섭섭하게 굴었던 적은 없나 돌아보게 되네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한번 머리 묶어달라고 해볼까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 묶어줘야지 그럼 이러면서 그러면 또 양치 좀 해주세요. 단계를 밟아가야죠. 얘가 오늘 이상하네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딸이 커도요, 제가 커본 결과 엄마와의 소통, 엄마의 도움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딸은 유난히 엄마랑 또 친구 같고 그런 관계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윤혜경님이 우리 딸 자는 모습 보니까 너무 예뻐요. 어느 순간 이렇게 큰 건지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함께 좋은 시간 보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딸도 알아주겠죠? 하셨네요. 아이가 크는 걸 보면 멈췄으면 좋겠어.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어. 그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 큰 저를 보고도 엄마는 다시 꼬맹이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가끔 하시거든요. 네, 양치 좀 해주세요. 아이가 되어보는 상상을 해봅니다. 혓바닥 엥. 아무튼 우리 딸도 알아주겠죠?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알 거예요. 혹시 어려서 그 노력을 모르더라도 추억으로 분명히 남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가능한 자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트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모트의 Diving Into You. 안 닿긴 힘들어.
한 목소리를 들려줘 설레는 밤이 되게 속삭여줘 지친 나를 안아줘 따뜻하게 그래 넌 날 알아주는 위로가 돼 Hold up, okay I know 너와 함께라면 정말 없고 차가운 이 밤도 따뜻해져 고마워 설레는 밤이야 나도 늦은 밤 잠이 안 와서 들어왔는데 상큼하고 설레는 밤이 되었네요. 예원님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이정욱님 감사합니다. 저는 밤에 잠이 안 올 때 캐모마일 차를 마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설레는 밤도 밤에 마시는 티 한 잔처럼 휴식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2시부터 5시까지 EFM 수도권 계획 정파가 있다고 해요. 청취자분들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챗 베이커의 Autumn Leaves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할 거예요. 설레는 밤 김예은이었습니다.